존마니의 어서옵쇼. 오래간만에 두 번째 게스트와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존마니의 어서옵쇼의 두 번째 게스트, 백두산 드러머 박찬 친구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존마니의 밥 먹고 합시다. 네. 저 구독자분들에게 네. 먼저 인사 한번. 안녕하십니까. 백두산 드러머 박찬입니다. 구독자가 보니까 한 18만 명 있는 것 같습니다. 18만 명. 대단히 감사하고, 항상 좋은 먹방 찍어주시는 우리 박태석 대표님,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그리고 시청,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드럼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그림은 잘 나올 것 같아요. 장소 협찬, 팽이 합주실입니다. 영등포구청 역 4번 출구 2분 거리인 팽이 합주실에서 우리 존마니의 밥 먹고 합시다의 촬영을 협찬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네가 딱 이야기할 때마다 보면 노균 형님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잖아. 그거랑은 좀 다르죠. 그러니까 다른데 예. 전체적으로 느낌이 부부도 오래 살면은 닮아가듯이 밴드도 어쨌든 10년 이상 같이 하면 약간 좀 닮아가는 느낌이라서 내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아닐까, 그러면? 뭐,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, 왜냐면 키도 비슷하고, 형이 저랑. 그렇지, 그렇지. 키도 비슷하고, 뭐, 등치도 내가 좀 더 크긴 한데, 지금 더 헤비해졌지, 그때보다는. 네. 한창 활동할 때보다는.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듣지, 내가. 네. 그런. 너 같은 얘기 되게 많이 듣지. 근데 기분 나쁘지, 나는. 왜? 도균이 형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쁘지. 스타일이 다른데. 아니, 사실 뭐 네가 친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도균이 형이 좀 기분 나쁘지. 네가 기분 나쁠 건 없다, 이거. 왜? 도균이 형 그래도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 중에. 나도 3대 드러머야. 글라. 야,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지. 딱 공연장에 CF를 찍으러 갔어. 그때 S사. 굉장히 큰 회사였어. 여기는 다 이야기 된다. 그때 이제 갤럭시 탭이야, 탭. 처음 나왔을 때, 그때 거기서 이제 태현 형이 그런 얘기를 했어. 사람들이, 내가 리허설 딱 하고 드럼 치니까, 와, 막 이런 거야. 사람들이 대기실 와가지고, 와, 막 이러니까 태현 형이 대한민국 3대 드러머라고, 최고라고 딱. 태현 형이 해준 거야. 내가 만든 거 아니야. 그러면 3대 드러머면은 나머지 두 명 없는데. 난 누군지 모르지. 그러니까. 태현 형이 알 수 있는 거지. 요거는 그럼 태원이 형한테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. 따로 물어봐야지. 그 형은 누군지 나도 궁금해. 그게 그 이야기가 몇 년도 이야기고?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. 근데 대충 10년 전이지. 아이구야. 벌써 참, 벌써 10년 전에 그래도 태원이 형한테 우리나라 3대 드러머 중에 한 명이다. 그렇지. 와. 한 명이 아니라 3대 드러머다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한 명이라고. 그 두 명은 모르지 내가. 그렇지. 나도 모르겠다. 뭐 이미 그때는 뭐 국민 드러머였지 내가 그때는.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열이 이야기하니까 또 인터뷰하기 부담스럽네. 아니 국민 드러머였잖아. 뭐 옛날에 박태석 대표님도 나 피해 다니고 그랬잖아. 처음에 이제 그 사실 개인적으로 그 제가 이제 그 찬이를 제일 처음에 본 게 어쨌든 백두산 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백두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래 활동했던 팀이다 보니까 또 멤버들도 어쨌든 연배가 좀 굉장히 높으시고 하니까 당연히 제일 막내라도 내보다 무조건 나이가 많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덩치를 봐도 그렇고 지금은 제가 뭐 살이 좀 쪄서 지금은 좀 뭐 한판 붙어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아주 왜소한 박태석이라서 자신을 좀 겁을 냈습니다. 그러나 알고 보니까 친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좀 편하게 하는데 어쨌든 뭐 사실 그때 처음에는 약간 말을 못 붙였다 뭐 인정합니다. 그거는 사실 나이를 몰라가지고 내가 진짜 그 당연히 도균형하고 뭐 유연상 그분하고 나 진짜 최소 내보다 한 10살 많을 줄 알았거든. 오늘 뭐 할 얘기가 많네 내가. 할 얘기가 많아. 그때 뭐 술집에서 만났을 때도 나 피해 다니고 그랬잖아. 아니 피해 다녔다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너무 비굴해 보이고. 아니 그냥 뭐 말하기가 말을 걸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? 그게 이제 나는 부담스러워서 그냥 뭐 다른 일을 보러 간 거지. 그런데 영남대 락페스티벌에서는 왜 그런 거야? 그때는 내가 안 갔잖아 그래서. 여성분 두 분을 딱
자연스럽게 지나가게 해서. 야. 아니 그때 나는 이제 부탁을 좀 그때 영남대 그쪽에 이제 관련된 사람한테 그 부탁해가지고 그때 이제 소설책을 내가지고 표적자 그 약간 좀 이렇게 인정작 같은 거 있잖아 유명인한테 부탁을 했는데 도균형하고 진짜 뭐 기분 좋게 딱 오케이 해주더라고. 그래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걸 내가 딴 멀리서 봤거든. 아 착한 사람들이구나. 그때 내가 처음 느꼈거든. 그때 두 명 아시는 분이었어? 아는 사람이지. 뭐 아는 사람이니까 부탁을 했지.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우찌 부탁을 할게. 아,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막 두균이 형이랑 얘기하고 있었어.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여성분 두 분이 이렇게 싹 천천히 걸어와. 아무렇지 않게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쪽으로 싹 와. 그러더니 사진 좀 같이 찍자 그러더니 책을 보여주는 거야. 표적자. 그냥 난 뺐지 솔직히 처음에. 그냥 뺐어. 안 찍는다는데 같이 찍으셔야죠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찍은 거야. 그러니까 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니까 찍을 때도 또 어쨌든 억지로 찍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어쨌든 이왕 찍는 거 뭐 기분 좋게 찍자 막 약간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. 그 웃으면서 막 이리 찍어주는 게 이제 나는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또 홍대 밴드 중에 이제 건너서 이를 알만한 사람한테 이에 대해서 물어봤지 내가. 뭐 이제 나이도 알아야 되고 뭐 어떠냐 이런 걸 내가 알아야 접근을 하니까.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이가 동갑이라 내랑. 그 사람도 정확히는 몰랐어. 니하고 비슷한가? 일단 니보다 작지는 않다 이러더라고.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니 나이를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도 어쨌든 백두산에서 드럼칠 정도면 기본적으로 내랑 같은가 아니면 내보다 많은가 이러면서 하여튼 이보다 작지는 않아 이런 어쨌든 뭐 그때 우찌 보면은 첫 뭐라 그래야지 이하고 직접적인 대면은 그때 이제 표적자 소설 인증샷 찍는 것 때문에 어쨌든 내가 뭐 나는 이제 한 발 물러서가 봤지만은 그때 어쨌든 지금 이야기 좀 고맙다. 그래. 진짜 거의 10년 다 돼가지고 이제 고맙다 인사를 하네. 내가. 10년 넘었지. 기억도 안 난다 이제. 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어땠냐면은 대구까지 가는데 차를 4시간 넘게 운전하고 간 거였는데 영남대에서 공연 시간 딜레이가 너무 오래됐거든. 1시간 이런 게 아니라 2시간 반 막 이렇게 됐을 거야. 그래서 공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진짜 아침에 기억이 나. 새벽에. 아 그렇지. 아침에. 그때는 뭐 우리 항상 락페나 이런 거 하면은 행사도 그렇고 락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울산에 디란하고 서울 올라오면은 뭐 5시 막 이리 되니까 거의 아침에 잤으니까. 그렇지 아침. 막 그런 식으로 됐지 우리 다. 이제 그 백두산을 또 좋아하거나 아니면 박찬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요즘 근황. 요즘 근황? 어떻게 지내는지. 요즘 근황은 뭐 꾸준하게 개인적인 건 개인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. 밴드 활동은 거의 못하고 뭐 3년 됐잖아요 누구나 다. 그렇지. 예. 팬데믹. 그 시기여서 뭐 활동은 못하고 개인적으로 뭐 연습하면서 그리고 후배 양성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. 그거에 맞춰서 한번 움직이려고 후배랑 같이 뭐 이런 유튜브 작업 영상 제작도 하고 그리고 공연 기획도 하고 뭐 크진 않지만 뭐 억대 공연 기획도 아니고 뭐 몇천만 원 들어가는 뭐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밴드 하는 친구랑 후배랑 같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뭐 취미 생활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만들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음악 쪽 말고 다른 쪽으로 돈도 벌고 이거저것 하고 레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러면 그 공연은 그럼 언제 하는데요? 3월 19일 토요일에 신촌에 있는 후배가 하는 공연장에 몽양. 몽양에서 이제 기획 공연 구팜의 파트 1. 내 유튜브 채널 파트 1. 유튜브 채널이 구팜인데 그 첫 공연을 다시 예전에 했던 거 아시잖아요. 제가 그때는 뭐 지금 얘기하면은 영상 제작하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. 그렇지. 그리고 라이브 된 소스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공연장에서 너무 소리가 좋지 않았고 영상 자체도 찍을 수 있는 기술력과 그 돈 장비. 그리고 장비 이게 그때 너무 비쌌어 솔직히 막 이렇게 큰 카메라 그때 내 기억으로 찍어놓고 편집 안 한 것도 많잖아. 아 마음이 아픕니다. 하지만 뭐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는 뭐 그 친구는 좋은 친구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. 오케이. 그거를 꾸준히 해왔으면 굉장히 큰 문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. 그래서 뒤늦게 지금 하는데 어떻게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한번 처음 했어. 근데 라인아웃을 마이킹으로 안 받았어.
드럼 소리를. 카메라만 이제 회사랑 같이 하고. 근데 카메라는 되게 좋은데 소리가. 마이킹을 안 하고 소리를 따로 라인아웃도 안 받아서 그냥 생소리였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실패를 했어. 근데 그때 이제 밴드 호프 포 라이프 베이스 보컬이라는 병구가 그거를 얘기하더라고. 형 이렇게 해서 하자. 해보는 게 어떠냐. 자기가 마이크 세팅 해주겠다 그러더라고. 그러더니 이놈의 자식이 1년 동안 넘게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안 해줬어 세팅을. 안 되겠네. 안 되겠지. 큰일이네. 큰일이지. 근데 이제 나중에 만나서 이 친구도 이제 장비를 하나씩 산 거야 돈 벌어서. 마이크 사고 뭐 드럼 마이크 나도 있었고 이 친구도 사고 뭐 이것저것 돈 벌어서 다 힘든 상황에서 산 거야. 그래서 딱 어떠한 계기가 됐어. 어떠한 계기에 형 해드릴게요 딱 그러더라고. 근데 뭘 해드려 그랬고 좀 뭘 해줄 게 뭐 있어. 그렇잖아. 뭐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. 그렇지. 진짜 깊숙이 생각을 했지 이걸 어떻게 할까. 근데 딱 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이 그냥 딱 온 거야. 해야지가 아니라 딱 봤는데 아 지금 해야겠다. 그래서 시작을 했어. 근데 또 웃긴 게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둘이서 막 했어. 근데 카메라가 없는 거야. 이 친구가 아 형 스마트폰으로 그냥 해요. 그러더라고. 그래서 한번 해봤어.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지금 시대의 흐름이. 핸드폰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회의를 했지. 병구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카메라를 사야겠다. 알아보자. 그러니까는 얘가 막 알아봤어. 그러니까 영상 촬영하는 동생들한테 막 알아본 게 고프로였어. 그래서 드럼을 딱 봤지. 카메라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냐 너는. 그래서 기본 3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. 그래서 내가 딱 세트를 보고 5개다. 그래서 고프로 5개를 구입했어. 근데 더 웃긴 게 또 뭐냐면 그 고프로 5개를 찍고 편집을 해야 되잖아. 그 컴퓨터가 받쳐줘야 되잖아. 또 컴퓨터를 사야 돼. 근데 요즘 팬데믹 그 시대에서 컴퓨터 가격이 오른 거야. 부품 가격이 알아보니까 이 친구랑 오른 거야 갑자기. 그렇지. 이제 요즘에는 다 영상 작업에 또 막 많이 또 몰두를 하니까 사람들이. 그래서 그거를 쌀 때 나름 쌀 때 사자. 그래서 한 달 알아봤나? 한 달 알아보고 사긴 샀는데 그때 전보단 비싸지. 근데 그래도 싸게 샀어. 한 100만원? 그러니까 좀 돈 번 거지. 이 친구가 고생 많이 했지. 지금 그래서 그거를 뮤지션을 불러다 이제 촬영하고 하는데 또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또 생긴 거야.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발견되고 또 하나 해결하고 나면 조명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야 회의를 했지. 뭐 하나 문제 있을 때마다 회의하네 그래도. 심각하게는 안 하고 야 이거 아니지 않냐? 아 형 그래요. 근데 얘도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야.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. 근데 어떻게 근데 있어야 되잖아. 그렇지. 그래 조명을 두 개를 딱 샀어 또. 이 친구가 좀 싸게 나올 때 괜찮은 물건 기다려서. 근데 두 개를 딱 비쳤어. 두 개 갖고 안 되겠는 거야. 하나 더 사자. 조명이 이제 딱 지금 해결된 상태야. 이제 그래서 오늘 조명 협찬도 받은 거잖아. 뭐 이거 굉장히 큰 협찬이지. 굉장히 큰 협찬이지.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근황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드럼 레슨과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제작과 그 다음에 구팜의 그 유튜브 채널 운영과 그리고 이제 그 공연 기획을 하고 또, 있다. 또 소소한 레슨. 그렇지.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항상 하는 거니까. 그렇게 지내고 있다. 그렇지.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아니면 또 박찬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공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공연에 그러면 누가 나오는데 그걸 또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자 그럼. 공연에 우선 DMOT란 밴드. 한국에서 유일한 이제 화장을 막 하고 블랙메탈. 그러니까 장르별로 얘기할게. 블랙메탈. DMOT. 그리고 이제 멜로딕한 이제 뭐 데스메탈이라고 하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멜로딕한 그냥 메탈이야. 멜로딕한 메탈인데 이제 보컬만 이제 좀 그로울링 나가고 이런 거 나가서 데스라 그러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멜로딕한 헤비 메탈인데 그냥 멜로딕한 헤비 메탈이라 그럴게요. 호프 포 라이프라고. 호프 포 라이프. 라이프 두 번째 팀. 오케이. 그리고 세 번째 팀은 이제 방송도 좀 탔었고. 얼터너티브 같은 가요 같은 그런 락. 내 기준에 그냥 뭐 시애틀의 느낌. 팝적인 느낌. 리로트.
그리고 마지막 한 팀 여성 그룹. 어. 뭐 싱어게인 2에도 나왔었고 그 기타 보컬이 세나라고. 그거보다 개인보다 중요한 건 난 그 팀 동이온. 아, 내 팀 딱. 아 그렇게 내 팀만. 공연을 그래도 한 2시간 가까이 하겠네. 뭐 2시간 좀 넘지 않을까. 세팅 시간 빼고 내 말은 이제 공연 시간만 하면 그래도 한 팀당 그래도 한 30분씩은 할 거니까.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런데 뭐 팀들이 더 원하면 더 주고 싶어. 팀들이 원하면 뭐 40분도 하라 그러고 그래도 싶고. 그래도 하다 보면은 또 막 그 본인들이 삘 받으면은 또 뭐 한 몇 곡도 하니까. 뭐 그럴 순 없는데 뭐 이제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라 그러고 싶어 나. 시간에 가급적 뭐 제한 안 주고. 뭐 길게는 40분? 그럼 그 팀도 어쨌든 그 팀들도 영상 다 찍어갖고 굿팜에 이제 서비스하고. 그렇지 그럴 생각이지 우선.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우선 드럼 같은 경우가 대중들한테 대한민국에서는 안 알려졌잖아. 그런 드럼을 집중적으로 내가 찍고 그다음에 베이스까지도 찍고 싶은데 그거는 뭐. 아 그러면 그 굿팜의 파트 1의 그 기획자가 드러머이기 때문에 그 멤버들의 그 우선순위는 드럼, 베이스, 기타, 보컬 1이 되겠네. 옛날에는 뭐 보컬이 제일 먼저였잖아 항상. 아니지 나는.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기획자들이 할 때는 항상 메인을 보컬로 잡고 했는데 백두산 드러머 박찬이 기획을 하는 공연에서는 드럼이 메인이네. 드럼이 메인. 아 좋겠네. 드럼을 살려야지. 드럼 치는 친구들은 그럼 이 공연 무조건 나와야 되네. 제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리허설 할 때 그 드럼 연주하는 거를 공연처럼 찍어서 업로드 시키고 싶은 욕심이야. 그래서 또 회의를 했지. 어떠냐? 아, 이 정도는 가능하다. 이 정도는 괜찮겠다. 왜냐면 예전에는 뭐 레드제플린도 그렇고 존보넴이 왕이었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메탈리카 지금 존보넴 그 라솔리가 이거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락앤롤에서 좀 부각시키고 싶다. 대한민국에서 아직 악기 파트들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좀 부각시키고 싶은 공연. 그렇지. 우리나라는 내도 어릴 때 음악 들을 때도 그랬지만 밴드 좋다 좋다 이래도 보컬 이름은 다 외우는데 사실 악기 파트는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 아니면 사실 기억 잘 못 하거든. 그렇지. 보컬들은 내가 싫어해도 기억을 하면서. 그렇지. 네, 그게 우리나라 참 음악 시장의 명패 중에 하나죠. 아 지금 그거를 진짜 어릴 때 음악 들을 때도 그랬지만 밴드 좋다 좋다 이래도 보컬 이름은 다 외우는데 사실 악기 파트는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 아니면 사실 기억 잘 못 하거든. 그렇지. 보컬들은 내가 싫어해도 기억을 하면서. 그렇지. 네, 그게 우리나라 참 음악 시장의 명패 중에 하나죠. 아 지금 그거를 진짜 바꿔야 돼. 왜 바꿔야 되냐면 그 밴드 예전에 1세대 헤비메탈 밴드 락앤롤 밴드 그때 이제 보컬을 다 빼갔단 말이야 기획사에서. 그때부터 이제 밴드가 바보가 됐어. 가요 기획사에서.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임재범 씨도 그렇고 뭐 김정숙 씨도 그렇고 뭐 이승철도 그렇고 이승철 씨도 그렇고 다 이제 그때 이제 밴드가 되게 최고의 인기 절정이었는데. 그렇지. 보컬들만 빼가가지고 밴드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니면 되게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야. 그들은 되게 진짜 좋은 삶을 살고. 뭐, 보컬들은? 그럼 그 문화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를 좀 원상복구 다시 시켜야 되지 않나. 근데 밴드 보컬 하는 친구들이 진짜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가 그 밴드에서 노래를 안 했으면은 자기는 데뷔도 못 했을 거고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안 왔을 건데 그 밴드로 인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.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잖아. 대다수가 그랬는데 그래도 이 바닥이 아직 살아있잖아. 다 죽어가고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들만큼 후배들도 그렇고 만큼 안 그랬으면 좋겠어. 그냥 그렇지.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. 뭐 동생이랑 같이 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. 드럼이 제일 힘들다. 내가 드럼 쳐서가 아니라 아실 거예요. 녹음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세팅이 벌써 몇 개야. 그렇지. 진짜 많이 들어가. 마이크가 최소 8개야. 최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최소. 근데 더블 베이스 들어가고 하면 10개가 넘어. 그거를 다 받아야 되잖아. 그리고 편집을 해. 카메라가 몇 대야. 예를 들면 5대
기본 다섯 대. 근데 아니 너는 욕심이 많아서 그래. 아니 아니. 세 대만 하면 되는데. 아, 이 친구도 욕심이 생겼어. 각도를 또 바꿔서 두 번 더 찍고 싶다. 카메라 각도를. 왜냐면 외국 애들은 그렇게 하니까. 걔네들은 뭐 세 개 갖고 돌릴 것 같아 느낌에. 나보다 좀 없어 카메라. 응? 세 번 돌릴 거야. 근데 아, 두 번만 돌려도 괜찮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. 그렇지. 당장 뭐 지금 돈이 되는 게 아니라서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 하겠어. 근데 기타 같은 경우 찍잖아? 마이크 두 개, 카메라 세 개. 그 기타는 마이크 두 개만 하면 돼. 아, 저 카메라 두 대만 하면 돼. 아, 우린 또 있어 보여야 되니까. 근데 제일 쉬운 게 뭐냐? 보컬을 욕하는 게 아니라 보컬, 카메라 한 대, 마이크 하나. 아니, 보컬은 다양하게 찍어야 돼서 카메라 세 대는 있어야 돼. 아니, 세 대 해주지. 근데 이제 해주는데 그나마 이제 가장 쉽다. 밥상 차려놓은 거에 가장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. 아, 그렇지 뭐. 인정. 태석이 때문에 트로트 쪽으로 한번 녹음 받아봤잖아. 와, 트로트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, 정말 녹음하기 쉽고 정말 촬영하기 쉽다, 간단하다, 편하다, 편집하기도. 그렇지. 편집하기 너무 편하더라고. 동생도 형 너무 편해요. 그러니까 트로트를 해야 된다니까. 아, 그거는 뭐 그쪽 길 갈 사람이 가는 거고. 일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그런 하면서 느낀, 안에서 느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지만 일단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.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옛날에 내랑 밴드 했던 친구 중에 요리사 하면서 기타 치는 친구가 있는데, 이제 그 친구를 만날 때나 찬이 일을 만날 때 내도 이제 옛날에 20대 때 막 일이 끌어올랐던 그 락앤롤피가 내도 조금씩 이리 올라와 만날 때만. 헤어지고 나면 또 생각을 또 까먹고. 우리도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막 그런 락앤롤을 외치는 거 보면 지금 또 내 입장에 생각하면 아, 저것들은 그래도 묵고 살기 편한 같다 야. 아직까지 락앤롤을 외치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아, 그래? 힘들어. 먹고 살기 힘들어.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같이 지내보지 않거나 이야기를 못 안 들어보면 박찬에 대해서 박찬이 그냥 뭐 아직까지도 드럼치고 있고, 아직까지도 드럼치는 영상 찍고 있고, 드럼 레슨 하고 있고, 그러다가 백두산 스케줄 있으면 또 그래도 스케줄 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걱정 없고 살기 편한 걸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. 뭐 이제 내가 굉장히 돈 많이 버는 줄 알아. 그리고 친구들도 연락 오면 너 돈 잘 벌잖아.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해. 그래서 그냥 난 대꾸도 안 하고 내 개인적인 얘기는 친구들한테도 안 해. 아, 그냥 그래. 뭐 그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예능에 다 나가봤던 사람이면 사람들은 일단 돈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. 많이 나갔지. 얘 추억이 갑자기 팍 오네. 많이 나갔지. 그렇지. 내도 니하고 안 친할 때는 니가 아, 유재석이하고 노는 사람도 있구나, 락 하는 사람 중에. 그걸 내가 느꼈으니까, 봤으니까. 거긴 내가 두 번 나갔지. 그렇지, 한 번도 아니고. 한 번도 아니지. 진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. 무슨 프로 나갔지, 유재석하고는? 놀러와. 놀러와 내가 두 번 나갔고.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그 방송국마다 큰 거는 다 나갔어. MBC 놀러와? 그리고 SBS가 안녕하세요? 아니, KBS가. KBS 안녕하세요? 그리고 SBS는 뭐였지? 그 일요일 밤인가 뭐 있었잖아 그때. 아까 뭐. 아, MBC가 그거였구나. 예능은 되게 많이 나왔어. 내도 기억은 안 나는데. 어디에 뭐 TV 틀다가 나오는 걸 이제 보긴 봤는데, 내도 뭐 요즘에는 TV 뭐 봐야지 이러고 본 게 요즘에는 거의 없으니까.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랑 세상이 달랐잖아. 지금 뭐 개인적으로 개인 방송도 많고 뭐 유튜브도 많이 있고 하는데, 그때는 딱 대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잖아. 그렇지. 딱 3사였잖아요. 거기에 나가는 게 되게 셌잖아. 그렇지. 한번 나가면은 뭐 나가면 전 국민이 다 볼 정도. 그때는 진짜 많이 나갔거든.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박찬 A급 연예인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. 그때는 하죠. 솔직히 뭐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몰랐지만 그냥 어리둥절하게 했어 나도. 뭐 갑자기 연락 와서 뭐 잡혔다. 뭐 작가가 온다. PD랑 온다. 연습해라. 보러 오고 스케치하러 오고 어디 갈 거다. 아, 그럼 글로 가고 어디 공연이다. 그럼 이제 안 해본 공연도 없거든. 그 지방 방송도 마찬가지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때는 뭐 좋은 기억이야 그냥. 평생 가져갈 좋은 기억. 그리고 뭐 나는 가수다. 거기서 대한민국 최초로 내가 드럼 솔로도 했었고. 그때 되게 재밌었어.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지만. 그러니까 아, 그리 잘 나갈 때 알았어야 되는데
방송 활동이 뜸해지고 이럴 때 이제 친해져가지고 조금 아쉬워나. 그러게. 어. 그때 좀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. 그때 내가 들이댔어야 되는데 니한테. 아쉽네. 어. 뭐 아직도 늦지 않았잖아. 뭐 과거 생각하면 뭐해. 미래를 봐야지. 그러니까. 미래를 보자. 해서가. 어, 아무튼. 아무튼 내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촬영하고 일하는 걸 연속성 있게 내가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1회를 갖다가 거의 한 3개월, 4개월 전에 찍어놔놓으니까 진행하는 감을 또 이 잡혀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. 내가 니한테 지금 뭔가를 이리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제 아 니는 방송만 해봤으니까 말 잘하겠지 이러고 또 계속 열어내 보고 있다. 어, 나도 이게 감이 안 와. 어. 예전에는 솔직히 형들 눈치 보랴 뭐 말도 안 했고 그런 게 있잖아 다들 뭐. 그렇지. 그때 아. 그때는 유재석 씨가 말을 시켜야 말라고. 어, 그럼. 그분들이 알아서 잘 시켜줘 또. 어, 어, 어. 어, 그분들은 선수니까. 그렇지. 배합을 잘 해주지. 어. 비율 배합을. 그러다가 공연만 하다가 또 좀 쉬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 밴드가. 어. 그러다가 또 요 근래 막 또 방송도 하고 있거든 또 케이블도 찍고 그런데 아 이게 다르더라고 룰이. 그렇지. 그러니까 내가 맞춰줘야 될 때는 말을 안 해 일부러. 왜냐면은 말하는 선수들이 있잖아 한마디로 개그맨들. 그렇지. 어 뭐 지금 뭐 개그맨 이무재가 하는 그 어, 주체를 해서 프로그램을 어. 하는데 어. 거기서 내가 그냥 말을 일부러 나도 안 해. 왜냐면은 괜히 쓸데없이 말 잘하는 사람 앞에서 할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살려주니까. 그러면은 그 프로에서도 시키면 말하나. 그렇지.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하지 나. 어. 왜 앉아있네 그거. 아니 내가 뭐 떠들라고 나간 게 아니잖아. 난 나의 역할을 하려고 그런 거야. 어. 그냥 뭐 나의 캐릭터? 어. 문제가 형님 필요합니다 앉아 계십시오 이래서 앉아있고 그래서 말 시키면 말하고. 그거 필요합니다라기보다 어. 내가 이렇게 막 형으로서 어. 막 촐싹대고 싶지가 않지. 어. 막 남들 말하는데 끼고 싶지도 않고 그냥.